아, 그리고 오늘 우리 그 음악 방송 중에서 우리 또 오늘 전혀 생각지도 못하신 분이 또 오늘 방금 또 오셨습니다. 아, 우리 옆에 계신 분은 제가 극동교회 전도부장으로 있습니다. 극동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이죠. 송기성 담임 목사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우리 CD를 만들어서 양로원과 독거노인 해서 기금도 모으고 그래서 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좋은 일을 한다고 그래서 여기 남양주 여기 멀리까지 우리 교회 또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들이 해서 조그마한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또 후원금을 가져오셨습니다.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이제 자, 목사님 제가 교회를 우연하게 갔잖아요. 그래서 알파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알파교육 가가지고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교회를 가게 됐는데 다른 분들은 알파에서 나는 처음에 가서 알파인지 양파인지 좀 헷갈렸는데요. 예. 알파가 뭔지 좀 간단하게 좀 얘기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지금 하고 그래서. 있죠? 알파 교육을요? 아, 그럼요. 예, 극동계에는 저 하계열역 앞에 보면 극동계라고 있습니다. 지하철역.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제가 목사이지만 참 부끄럽게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호감을 못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참 교회에서 하는 그주 메시지가 설교인데, 그러다 보니까 설교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목사 책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또 우리 믿음을 가져야 구원을 받는데,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설교 듣기를 싫어하니,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해서 설교도 없고 찬송, 기도, 헌금, 축도도 없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알게 해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하게 하는 바로 그런 프로그램이 알파입니다. 아, 그러셨구만요. 목사님, 제가 원래 저 고향이 전라도 영곡이지 않습니까? 바닷가라서 부모님들 불교를 믿잖아요. 아, 오랫동안 그러세요. 불교를 믿다가 저희 교회에서 우리 친형님하고 동생 삼형제가 교회를 우연히 알파교육 가서 매 1년에 두 번씩 본가를 하잖아요. 가서 그러시죠. 목요일 날은 뭐 가서 밥도 주고 그래서 거기 가서 극동교회 제가 멘토 듣다가 김치가 맛있어가지고요. 그렇다고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그래요. 어려운 고향 생각도 나 어렸던 그 시골 생각나서 그래서 제가 12주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주님을 섬기게 됐는데, 그래요. 에이, 어떻게 되면 목사님한테 제가 새로운 또 이렇게 삶을 살고, 저 봉사, 제가 옛날에는 봉사하는 건요, 교회 댕긴 사람이나 할일 없는 사람이 봉사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지금 내가 나이가 먹다 보니까 봉사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 봉사하면 뭐큰건 아니지만은 적게나마 이렇게 그래요. 하고 우리 천사 가족들 가서 전부 조그마한씩 봉사해서 우리가 NGO단체가 캄보디아 고아원도 운영하고 있고 경주가 본부 있죠. 양로원도 돕고 이번에도 그 2018년도 때 캄보디아 고아원도 돕고 양로원도 돕고 계속 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뜻이 있어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이제 후원금을 가져오셔서 제가 후원금을 좀 모아가지고 계속 지금 화요일마다 할 겁니다. 여기서 지금 그 전달식을 또할 생각입니다. 예, 19일 날은 또그 김현수 가수도 나오고, 예, 노래하는 작곡가 김정호 가수도 나오고, 김종아도 나오고, 많이 오고, 26일은 목사님 아시잖아요. 이동주 가수. 그러면요. 설교 중에서, 그렇죠. 무슨 봉자야, 또 이, 힘을 내자 봉자에도 가서,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그래요. 신세대에 이렇게 목사님과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가져오고, 다음 주는 또 유기영 가수도, 26일 날은 이동준 가수, 유기영 가수도 많은 가수, 아이고. 장하원 가수도 나오고요. 예. 그리고 또 11월 달에는 서른도 가수도 또 출연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다른 쪽 가수들이 많이 지금 하기로 했습니다. 예, 목사님. 오늘 이렇게 큰 마음, 이렇게 큰 어려운 걸음 해주시고, 후원금을 가져서 정말 감사하고, 우리도 그 알파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교회 가면 밥도 공짜로 주잖아요. 아, 근데 저는 또 반찬도 맛있고 그래서 돈도 안 받으니까 그냥 바람도 쐴겸 목요일 날 하계열역 앞에 국등교 있잖아요. 목요일 날 6시부터 밥줍니까? 7시 밥도 먹고 7시부터요. 예, 가서 식사도 여러분들 오신 분들은 목사님 설교 들으시면
건강에도 좋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만 잠깐 예, 예, 잠깐 해주시오. 대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또 개중에 어떤 분들은 교회에 다니다가 그만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교회가 첫째 지루하고 거짓말 같고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느껴져서 그만뒀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예, 네. 네, 그런데 나중에 이분들이 다시 또 신앙생활을 하는데 완전히 다른 그런 의견을 내고 계세요. 그건 뭐냐면 자기들이 너무 실질적으로 교회나 하나님에 대해서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너무 무지했었기 때문에 그랬었다. 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잠시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보니까 예. 교회가 너무 재미있고 예. 그리고 진실되며 그리고 나를 위한 종교를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한 분들이 많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이 알파에 참여하게 되면 정말로 교회가 재미있고 그리고 진실되며 나를 위한 종교라는 걸 깨달음과 동시에 그리고 내가 누구이며 하나님은 누구이며 예. 우리는 어디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예. 가장 근본적인 이 답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알파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시청하신 분들은 뭐 유튜브 방송에 무슨 목사님이 나오시고 그러냐 의아스럽겠지만 저는 강수TV는 뭐 노래만 하지 않아 다른 장르 분들도 제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또 이제 다른 봉사하신 분들도 와서 이제 하고 목사님 어려운 걸음 해주시고 그 따뜻한 마음을 전달해 주셔서 우리 양로원들 어려우신 분들 독거노인들한테 그 식사하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예 목사님 정말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예, 예, 감사합니다. 예,